007 25번째 시리즈 007 No Time to Die가 관객을 찾아온다. 007 카지노 로얄부터 15년 동안 제임스 본드로 활약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챕터로 보헤미안 랩소디로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라미 말렉이 최악의 빌런 사핀으로 합류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객은 007 시리즈가 이어질 때마다 화끈한 첩보 액션에 오감을 만족한다. 주인공은 꼭 본드만이 아니다. 육감적인 자태로 등장해 제임스 본드와 함께 그걸 이끌어나가는 제2의 주인공 본드걸의 매료도 열광한다. 이번 007 No Time to Die에는 3명의 본드걸이 등장한다. 마들렌 스완, 팔로마, 노미다. 전작 007 스펙터에 이어 No Time to Die까지 두 작품 연속 본드걸로 등장한 레아 세이드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본드걸로 손꼽힌다. 레아 세이드는 2006년 코미디 영화 나의 친구들로 데뷔해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킬러 모로 역으로 등장하며 국내에서 유명해졌다. 2014년 미녀와 야수에서 벨 역을 맡았고 같은 해 007 24번째 시리즈 스펙터의 본드걸로 등장했다. 육감적인 자태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매력을 과시하며 역대급 본드걸이란 찬사를 받았다. 007 최초로 두 편의 시리즈 연속 본드걸로 등장하는 이유다. 특히 레아 세이드는 한국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집안의 엄친 딸로도 유명하다. 새롭게 등장한 본드걸 팔로마는 쿠바 출신 배우 아나디아 아르마스가 맡았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팔로마는 본드걸의 트레이드마크를 할 수 있는 절개된 파격적인 의상으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쭉 뻗은 각선미를 자랑하며 시선을 강탈한다. 팔로마는 펠릭스 라이터가 본드를 돕기 위해 보낸 CIA 요원이다. 벨에 감춰진 인물로 팔로마가 보여줄 치명적인 모습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아나디아 아르마스는 할리우드에서 떠오르는 라틴계 여배우로 주목받고 있다. 나이브스 아웃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와 합을 맞춘 바 있어 007과 본드걸로 어떤 쿵짝을 보여줄지 궁금증을 더한다.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미션을 함께할 또 한 명의 본드걸이자 MI6 요원 노미 역은 라샤나 린치가 맡았다. 라샤나 린치는 캡틴 마블에서 마리아 램보 역으로 국내 팬들에게 익숙하다. 극중 노미는 제임스 본드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물로 총기 액션부터 헬기 체이싱 등 고난도 액션을 선보이며 강렬한 여성 캐릭터로서 장점을 보여줄 전망이다. 테나시아 노기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기민의 영화 인사.